그 타임캡슐 보관료를 예, 6개월치밖에 안 냈습니다. 아, 진짜. 제작비 너무. 아니, 어떤 추억을 가지려면 한 최소 2~3년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? 얼마나? 연장해준대요, 태용이 형이요. 그때는 우리가 좀 불안불안했잖아요. 6개월 안 갈 수도 있었어. 야, 그거 마음으로 6개월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. 그렇죠. 여러분들이 그때 썼던 거가 친해지고 싶은 멤버. 네, 맞아요. 맞아. 지금 와서 우리가 너무 친해졌잖아. 네. 그 당시 도대체 기억이 안 나. 지금 너무 친해져가지고. 대로 팀을 나눌 거예요. 나눠 친해지고 싶은 사람별로 그렇죠. 팀을 나눈다고요? 마음이 맞는 사람. 가장 친해지고 싶다고 적은 멤버들끼리 네. 통한 사람들끼리만 팀인 거예요. 나머지는 다 한 팀이고. 안 통한 사람들은 또 한 팀이 되는 거예요? 예. 있다는 건 내가 태연이 쓰고 태연이가 저를 쓰고 그렇죠. 이게 통한 거죠. 그렇게 될까? 그럼 2대1 게임도 될 수도 있겠다. 그럴 수도 있죠. 한동이 이제 그러면 타임캡슐을 공개해 볼게요. 네. 자, 101번. 오, 101번. 101번이라고? 101번. 거기 있다. 가운데 젖어있네. 젖어있네. 슬펐나 보다, 이거. 슬펐다. 101이나 있어요? 이런 낫죠. 왔어. 걸렸어.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건가? 그래서 너는 생긴 게 새알 같다, 새알. 새알. 자, 지금 또 공개할게요. 네. 오, 다 있다. 나 진짜, 노란색이었네. 오, 기다렸다, 은근히. 그렇지. 자, 막내부터 발표할게요. 저요? 누군지. 자, 주원 씨가 1박 2일 멤버 중 가장 친해지고 싶은, 가장 좋아하는 호감이 가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고 이유를 적으시세요? 어떡해. 거침없이 쓰겠어. 쓰고 숨겨버려야지. 순서대로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요, 뭐 진짜로. 여자죠. 2012년 3월 9일에 작성했습니다. 자, 이유로는 몰라요, 그냥 원래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요. 자, 주원 씨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멤버는 엄태웅 씨입니다. 원래 친했잖아. 꼴등은 왜 꼴등을? 꼴등은 안 되었어. 나 기억이 날 것 같아. 이제 가보니까 기분 나쁠 일도 없어. 종민 씨입니다. 잘 몰랐으니까. 저거 야, 주원아, 그랬어? 아, 그랬지. 그랬지. 자, 다음 꼴찌를 하신 김종민 씨. 자, 김종민 씨가. 친해지고 싶은 남자 순으로 쓰는 거예요. 친해지고 싶은 남자. 가장 친해지고 싶은 멤버는 그땐 그랬지. 제가 그때 찍었어요. 왜 찍었니 난? 기분 나쁘네. 얼마나 해. 저기 얼마 왜? 저기 주에 제가 웃고 나왔어요. 이유가 뭐예요? 너무 늙어서. 잘 사줄 것 같고 돈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. 야, 진짜 쟤 저런 것도 예능으로 가는구나. 대박이다, 대박. 저 안에다가도 방송을 해놓은 거야. 그럼 해놓은 거 같다. 6개월 동안 묻어놓은 거야, 방송. 아, 진짜 대박이다, 정민아. 멋있다. 역시 김선배다. 우리 다 진지하게 썼는데, 금세가. 그래, 진짜. 자, 다음, 성시경 씨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멤버. 입니다. 김수호 씨입니다. 형이 맞죠. 나랑 이유는 뭐예요? 너는 왜 썼니? 형